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서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샬롬.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 반면에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영적인 여정을 출애굽기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그들은 야곱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법률과 조직을 갖춘 하나의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많은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모형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의 모형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약 성서에 나타난 중요한 교리들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모형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네 가지죠. 먼저 애굽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하나님 백성을 타락시키기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형이 바로 애굽입니다. 바로 왕은 사단의 모형입니다. 그는 이 세상 신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경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는 주체가 됩니다. 바로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광야 같은 영적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의 상징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 모형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1절부터 7절은 새로운 세대의 출현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처음 올라올 때에는 남자가 7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대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서 국가를 만들어도 좋을 만큼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1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로 14절까지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왕은 요셉을 잘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을 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왕입니다. 애굽의 새로운 바로 왕은 북방에서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한 힉수스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베푼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반란군과 연합을 해서 애굽에 반란을 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이 내용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는 핍박만으로는 부족해서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를 모두 죽이려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에게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산할 때에 여자거든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과는 달라서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낳아서 죽일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산파들의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이 이 산파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자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거든 살리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진멸하고 죽이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욱더 번식하고 창성하는 또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학대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그것이 도리어 번식하고 창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집니다. 뱀의 후손은 불신자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뱀의 후손들은 뱀처럼 교활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뱀의 후손이 승리하고 여자의 후손들이 패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게 되시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할 때 도리어 발람의 입이 축복의 입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어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뱀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 핍박하고 없애버리려 해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번식하고 창성하고 부흥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도리어 축복과 부흥과 성장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기근이 만연하고 몇 해 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란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려운 시대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으면 도리어 번창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세 가지로 입증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와서 처음엔 잘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애굽의 온갖 좋은 음식도 먹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애굽의 문화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애굽의 신까지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생각으로 계획을 낸 것이 바로 바로를 위해서 양곡을 저장하기 위한 국고성을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두 국고성을 짓기로 합니다. 한 군데에 아예 크게 짓지 않고 두 군데로 나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양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만 골라서 시킵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또 무서운 감독을 두어서 채찍으로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쇠잔하게 만들고 힘을 쇠약하게 해서 결국은 아무 힘이 없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훈련의 기회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왕의 이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고센 땅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과도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정을 떼고 가나안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얻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더욱 번성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왕은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모두 하수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동물이 태어나도 하수에 던지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물에 던져 죽이라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조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물에 던졌습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서 우연히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의 공주는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데려다가 기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 최고의 궁중 교육을 받게 되었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도리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단의 상징인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도리어 최상의, 최선의 결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때 뱀의 후손이 이기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개입을 하시면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자 따라오는 것은 핍박과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온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과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도리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 부흥도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 집사를 통해 일어난 것이고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부흥도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은 도리어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핍박의 사건들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사탄의 업무였습니다. 10명의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진멸하고자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10명의 황제는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리어 핍박 가운데 더 왕성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편안하면 도리어 부패합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부흥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음부의 권세를 흔듭니다. 종교개혁도 핍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517년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살펴보면 그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21년에 교황과 로마 황제가 보름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르틴 루터의 목은 누구라도 쳐도 좋다는 것입니다.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살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로마 제국에서 상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핍박 중에 참 진리를 찾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룩한 존 칼빈도 쉽게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1536년에 젊은 나이로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것으로 제네바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개혁을 하려고 하니 개혁이 됩니까? 온갖 반대자가 일어나서 칼빈을 독일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제네바의 개혁을 이끌기 위한 책임자로 칼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3년 만에 다시 한번 칼빈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래서 위대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이 오면 도리어 개혁되고
도리어 발전되고 도리어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가라지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알곡은 더욱더 교회에 붙어있게 되어서 그 결과 교회는 더욱 순수해지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물론자인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교회에 기관총을 들이대고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겠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가라지들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핍박이 오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납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핍박이 올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해지고 경건성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회개하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하기 때문에 경건성의 향상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신앙의 위인도 나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 교회의 역사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모아서 기록을 내서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그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또 이렇게 인내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구나,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구나 하는 것을 읽고서 후손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사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도리어 정금 같은 보석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2000년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내외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가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의 원인도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안 한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가족들이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합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면서 핍박을 합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그러면 성질을 내고 나는 불교 신자인데 당신에게 나는 불교 믿으라고 안 하는데 부처 믿으라고 안 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하고 화를 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성질을 내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핍박을 하고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핍박하고 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느냐고 핍박합니다. 또 핍박하는 주체도 많지 않습니까? 황제가 핍박을 하고 불신자가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가족이 핍박을 합니다. 같이 예수 믿는 성도끼리도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부정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팔복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복이라 했습니다. 이게 팔복 가운데 여덟 번째 복입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까? 어려움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최고로 기뻐할 팔복 중에 가장 최상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아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핍박과 환난과 세상의 박해가 오면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로 사냥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냥을 하고 잘 놀다가 큰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배의 턱등칸에 타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면서 그렇게 배 안에서 보내고 뉴욕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 붉은 카펫이 깔려있고 군악대는 연주를 합니다. 대통령이 내리자 뉴욕 시민이 다 나와서 국기를 흔들고 뉴욕 시장이 환영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린 후에 아프리카에서 40년을 사역하다가 온 선교사 한 명이 다 낡아 빠진 가방을 들고 배에서 터덜터덜 내려옵니다. 누구 하나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빵빠레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국기 하나 흔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사는 생각합니다. 40년 선교를 했는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박대를 하는가. 나도 차라리 대통령이 한번 되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40년을 선교해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저 루즈벨트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으니 내 인생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하며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란다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그 선교사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핍박이 클수록 천국의 상이 큽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흥을 이루기를 원하고 대도약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대화합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영광, 성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영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뒤에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거치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환난이 와도 아무 의지할 신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건져줄 구세주가 없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가련한 사람은 도와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배옷을 입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